네. 초고 득점 성공. 월에서 투로 움직이는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공의 변화라는 건 항상 이런 거거든요. 자, 보시죠. 약간 좀 둔탁하게 움직인 느낌이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살아나면서 힘, 이제 오히려 이제 전진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공이 사라진, 득점되는 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온 거죠. 자, 이것도. 네. 그러니까 상대하는 선수는 어찌 보면, 와, 득점됐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큐가 나가는 방향이 똑바르지 않고 어떤 공의 효과를 넣는 그런 동작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런 선수들, 강동우 선수라든지 조재 상대가 기회를 두세 차례 연속 준다 그러면 놓치질 않아요. 그럼요. 네. 자, 백샷. 자, 특히 첫... 근데 그런 것들이 후반에 나온다 그러면, 네, 저희가 14대 7, 8에서 역전 나가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봤죠. 네. 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클래스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3대 2. 자, 김재근 선수가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더블 레이 시도합니다. 옆 돌리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괜찮나요? 네. 아, 조절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민할 수 있는 더블 레일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냈던 김재근, 3대 3 동점. 네. 막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에서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정말 실력이죠. 그렇죠.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건 누구든지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앞돌리기. 자, 얇게 치고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아, 너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와, 이거. 오, 이게 빠져나가네요. 진짜. 김재근 선수가 어안이 벙벙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무조건 득점이라고 생각했던 너무너무 잘 친 공인데, 초반 출발에 약간 상단이 이렇게 천천히 구르는데도 남아 있었을까요? 이게 퍼지지 않고 지금 초크집으로 갔거든요. 아, 정말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오우, 그렇죠. 깜짝 놀랐던 김재근입니다. 자, 그래도 빨리 잊어버려야죠. 네, 이현성 선수는 뭐 여전히 첫 출발과 상관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에서 공이 어떻게 밀리느냐 이런 거를 정말 감각적으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옆으로예요. 자, 빨간 볼을, 네, 비켜쳐서. 지금 김재현 선수가 뭔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조금 무리한 방법을 됐습니다. 네, 됐어요. 와, 좀 무리한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게 두께가 정상적으로 잘 맞았다면 아주 편하게 움직일 공인데, 힘이 들어가면서 두께도 좀 둔탁하게 맞고, 그리고 당점도 조금은 의도했던 것보다는 낮게 맞아서 이렇게 어렵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겨냥할 때 회전을 주면 비껴치기 대회전인데 회전을 안 줬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지 지금 이 모양에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빨간 볼을 맞고 단 쿠션에 맞고 지금, 그렇죠, 곡선을 그리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는 힘으로 계속 이게 내려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화려한 공격이었고 득점은 또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프로진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운데 볼이 놓였습니다. 자, 이게 내공이 가운데 있을 때 1, 2적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지금 딱
묘하게도 대각선 방향으로 양쪽에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빗겨치기 길게. 자, 5번 위치로 지금 큐볼이 가서 지금 다 빗겨치기로 공략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께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이게 두께 득점되네요. 실수가 아니었네요. 네. 의도적으로 내공 힘 최대한 줄이고, 뭐, 포지션도 그리고 공격 다 지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재현 선수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눌러놓고 마지막에 회전까지 이 각을 보는 그런 시도를 한 거네요. 네, 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3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물론 뭐 이렇게 그 같은 배치라도 이제 선택이 달라지고 공략 방법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번에 뭐 김재근 선수가 의도대로 플레이를 잘했던 거군요. 지금 끌어쳐서 옆돌리기를 시도하려다가 키스를 빼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물론 빼기 위해서 두껍게 칠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내공 컨트롤이 어렵거든요. 자,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끌어서 당점을 맞췄죠. 안쪽으로 뺐네요. 네, 짧게 좋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득점했네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끌어치기가 어설펐으면 정말 저 상태에서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죠, 당점을. 와, 굉장히 얇게 잘 끌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짧게 끌어치는 기술이 사실 예술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능통한 선수기 때문에 저 노란 공 안쪽으로 얇게 아하. 키스를 빼려는 시도를 했지, 일반적인 선수는 저 정도 거리에서 안 나올 수도 있었죠. 김재근 선수 네. 약간이 지금 그큐 움직이는 것도 보셨어요? 그렇죠. 스트로크 이후에. 재밌죠? 네. 옆돌리기. 자, 네. 코너를 돌리면서 노란 볼을 빼냈고 회전 살아서 갑니다. 하죠. 자, 이번 세트에는 김재근 선수가 7대 4로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사실 조금 안 나오는 경기도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면서 보면 사실 네.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경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노란 볼. 뒤로 돌려치기. 그렇죠. 앞돌리기로 가네요. 앞돌리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 볼을 상단 오른쪽, 왼쪽 코너로 돌려냈고. 지금은 정확하게 뭐 노란볼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좋을 것 같아서 시도하는 것보다는 네. 득점을 위한 컨트롤이 앞돌리기가 훨씬 오히려, 편했다는 거군요. 네. 앞공을 좀 다루는 선수들에게는 사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옆돌리기. 얇은 두께만 쳐준다면 뭐 무난하죠. 기울기가 이제 꽤 있긴 합니다만. 이런 옆돌리기. 살짝 좀 길었네요. 지금 기울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공을 잘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얇게만 쳐야 되는 공이었어요. 네. 어차피 회전 다 줘야 되는 공이고, 회전을 빼면 조금 짧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전을 뺀 상태에서 얇게 맞았을 때 짧아지는 거지, 정상적으로 맞아버리면 투 쿠션에서 오히려 옆으로 눕질 못하고 서버리기 때문에 회전을 다 주는 게 오히려 정답입니다.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옆돌리기. 지금 흰볼이 아래쪽으로 계속 키스 키스존으로 가는데, 빼었습니다. 그 전에 득점. 네. 네. 아,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좀 설계를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 설계 아닙니까? 그래도 이현성 선수가 최대한 두껍겠지만 키스의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흰 공이 바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횡단이죠? 네, 횡단샷. 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자, 바로 김재근 선수가 5점 득점을 했는데 지금도 바로 따라 붙습니다. 8대 6.
김재현 선수가 공을 편하게 좀 치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왠지 모르게 이현승 선수는 편하게 툭툭 치고 나가는 것 같고 김재근 선수는 하나하나 뭔가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김재근 선수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투뱅크 시도합니다. 걸려. 어우, 아, 키스가 났으면 도와줄 그러게요. 뻔했어요. 김재현 선수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자신의 스트로크의 뭐 파워, 정밀도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조금 편하게 공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좀 본인의 감각 느낌에 약간 좀 몸을 맡기는 것도 네. 괜찮겠다는 거죠. 내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뭔가 기록을 만들어낼 때 항상 부딪히는 게 뭔가 더 내가 신중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뭐더좀 꼼꼼하게 보고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 더잘될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어우, 걸렸어요. 네, 좋습니다. 자, 힘들지만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10대 6으로 앞서 나가는 김재근. 자, 2세트 7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오랜 경력의 선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나는 그냥 딱 보면 바로 쳤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합에 집중하면서 좀 꼼꼼하게 재고 치다 보니까 이제는 안 재면 잘안 맞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이 바뀌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습관이 유지가 돼야죠, 잘하려면. 그렇죠. 자, 횡단. 성공합니다. 네, 시원하게 좋습니다. 득점했습니다. 내공 움직임이 저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횡단이면 막 쳐도 되는 줄 아는데 일접구 두께를 정말 잘친 거예요. 그럼요, 네. 네,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지. 저 공을 조금 두껍게 치면 원에 스트로크 할때다 휘어져서 네,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자, 하대를 들었죠. 그렇죠. 앞돌리기. 자, 회전력이 좋아야 됩니다. 실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네요. 네. 좋습니다. 4득점째 기록하면서 12대 6, 석점 남은 김재근. 2세트 지금 김재근 선수가 4이닝부터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좀 묘한 게 1세트 이현성 선수가 그렇게 플레이를 가져갔었는데 김재근 발간볼도 장쿠션에서 살짝 떨어져서 에러 마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길이가 살짝 있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좋습니다. 13대 6으로 앞서갑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점수차로 벌려놓고 있는 김재근. 자, 좋은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키스의 문제만 잘뭐뺄수 있다면, 노란 공 대회전 시켜서 빨간 네. 공으로 가는 그런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아,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하려고 하나 봅니다. 빨간 볼에 자, 왼쪽을 겨냥. 네. 코너에 딱 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코너보다는 좀 여유 있게 돌았나요? 지금은 코너에 딱 들어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거의 40선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코너를 돌아 나온다면 플러스를 시도하면서 회전을 다 주고 돌리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3쿠션에서 4쿠션의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 깊이 들어가야지만 딱 지금 짧게 맞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김재근 선수도 표정 보니까 아차 하는 그렇죠. 네. 표정이네요. 오우. 네. 그러니까 이현성 선수가 워낙 오랫동안 공을 다뤄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현성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접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최대각이 이만큼이야라는 거는 네, 그냥 몸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당점을 낮춰서. 아, 브릿지 정말 길게 잡네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아, 네. 지금 치자마자 알죠. 고개를 네. 흔들었습니다. 정말 깊숙이 집어넣네요. 저라면 손가락 쪽에 좀 뭐 굳은 쇠라고 해야 될까요? 장갑을 뭐 사용하고 네. 지금도 치면서 끌림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을 댐과 동시에 브릿지 풀면서 큐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공을 약간 큐를 들어 올리면서 치는 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네. 네. 장장탄으로 자, 시원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김재근 세트 포인트. 자, 이렇게 강하게 치는 공에서 성공이 되면 선수들의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뭔가 마음껏 힘을 쓰지 않고 계속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좀 근질근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쳤을 때 맞아주면 한결 나아지죠.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부드럽게 앞돌리기로 갑니다. 네, 앞돌리기 정확도가 상당히 좋은 오늘 마지막에 퍼져나가는 부분에서 짧아지는 현상. 물론 저게 친 선수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보시죠. 김재현 선수가 대부분 이 공을 상단에서 치네요. 뭐 공 반개 그 이하 뭐 3분의 1개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지면 모를까 네. 힘이 살아있다면 톡 하고 나올 수 있죠. 자, 돌리기로 아, 두껍게 네. 공략해서 정말 뭐 화려한 자, 그런 공의 그렇습니다. 움직임 보여줍니다. 파워풀하네요. 네. 낮은 당점에서 끌어치기보다는 앞공 두껍게 치면서 분리를 시키지만 네, 큐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고 중간에 밀리게 하죠. 이렇게 이제 땅땅 때리고 좀 파워가 느껴지는 이런 플레이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네. 14대 8. 자, 더블 쿠션 코너 쪽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툭툭 칩니다. 네. 지금 같은 스트로크 세기가 맞았던 건가요? 아니죠. 뭐 지금 이 공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저 선수가 저 각을 만들 때 가장 편한 스피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 같은 배치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공략할 때는 또 사뭇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 이거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전개인데요. 네. 14대 자 10이 됐습니다. 이제 넉점 차 5점 남은 2연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한 큐 사정권 안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트는 김재근 선수가 좀 여유 있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또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뭐 잘 쳐서 공 한번 모이면 뱅크샷으로 성큼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힘볼을 이건 뭐 뱅크샷 나오기는 힘든 그런 위치인데요. 네, 피켓치기로 합니까? 네. 네. 아, 평상시보다 확실히 단 쿠션에서 잘 퍼져주고 마지막 쿠션에서 통 하고 나옵니다. 네. 지금은 빠져나가도 사실은 친 선수나 보는 사람이 뭐 이상하지 않고 좀 길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자연스럽게 저기서 퍼지고 네. 각도가 만들어졌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익스텐션을 장착을 하고 나왔어요. 네, 일단 두께 좋았고요. 얇게 뒤돌리기 괜찮죠? 와, 아,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공 모양도 너무 좋은데요. 네. 2세트 김재근 선수가 14대 7로 앞서 나가면서 세트를 가져가는데 크게 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황이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현상 선수가 지금 넣어치기를 보고 있어요. 옆돌리기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라인 자체가 길게 나올 수 있는 완벽한 라인이거든요. 어치기인데, 오! 너무 욕심냈네요. 그러네요. 네,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회전을 아예 빼버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을 주고 쳐도 저각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더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회전을 안준 게, 장으로 오지 않고 단단으로 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길게 지금 내려오면서 그냥 솟구쳐 올라 버렸어요. 자, 생각이 좀 많았던 공략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승부를 보려고 시도한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재현 김재현. 선수가 걸어치기를 가지 않고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안전하게 앞돌리기 대회전. 네, 키스 잘 오. 빠졌고, 각도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아, 이거 참 앞서서 네. 이현성 선수의 그 원뱅크 넣어치기 길게 빠진 것. 내 자신의 그 정밀한 컨트롤을 믿은 김재근 선수의 마지막 선택도 대단했고, 네. 또 이현성 선수가 옆돌리기냐 넣어치기냐 선택해서 그 넣어치기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완벽하게 치려다 보니까 또 실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 당구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근 선수 그 타임 파울 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 이것도 지금 2세트 안에는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녹아 들어 있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